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6번. 회전식 번호. 그러니까 로터리 킬러 회전식 번호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최고. 분모각도 40에서 80, 유량 조절 범위. 네, 1대 5 맞고요. 그 다음에, 분사 유량 1000 리터 퍼 이하. 맞죠? 3번 봅시다. 연료의 점도가 크고, 그러니까 점성 계수 크고, 분무과 회전수가 작을수록 분무 상태가 좋다. 자, 회전식 번호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방울, 그러니까 액체 같은 이런 연료를요, 이만한 애를 분사시켜서, 어떻게? 분사시켜서 작은 애로 만들려고 분사하는 거거든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회전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분출시키기도 하고,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 회전식 번호 같은 경우에는 원심력. 원심력이 크면 클수록 더 작은 물방울, 이제 액체 연료가 더 작아질 거예요. 더 작은 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분무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원심력이 클수록 훨씬 더 분무가 잘 되는 건데, 원심력 크려면은요, 여러분 잘 분리돼야 되죠. 세게 돌려서 당겨져 나가야 돼요. 튕겨서 나가야 돼요. 우리 꼭 탈수기, 세탁기 탈수할 때 보면, 세게 돌리면 물방울 툭툭툭툭 튕겨서 잘 나가는 것처럼, 그래야 훨씬 더 뭐가 잘 되냐? 이렇게 분사가 잘 되는 거예요. 분출이 잘 돼요. 그러면 어떤 게잘 튕겨 나갈까요? 점도가 낮은 거. 회전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회전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분무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깊이 나온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7번 보겠습니다. 액체 연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액체 연료,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고체 연료보다는 액체로 가면 갈수록, 액체보다는 기체로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연소성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연소에 가깝다 그랬어요. 완전 연소에 가깝다는 얘기는 공기 조금만 써도 완전 연소 되고, 그죠? 공기량. 필요한 공기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매연. 그을음 이런 거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 되는 거? 발열량 높고, 대기오염 덜 시키고, 이런 모든 게 우리 연소성 좋다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연소성이 좋으면 따라가는 나쁜 게 뭐예요? 폭발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저장 폭발위험 있는 거랑 저장이 어렵다는 거. 요거는 누가 오히려 좋냐면 고체 연료가 훨씬 더 좋고 액체는 그 사이에 있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볼게요. 회분 거의 없으며 연소소와 점화 조절이 쉽다. 이건 맞아요. 2번 화재 역화 위험이 크고, 자, 액체부터도 역화가 가능합니다.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국부가 위험이 존재한다. 3번 기체 연료에 비해서 밀도가 큰건 맞죠? 저장에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네, 기체보다는 장소가 적겠죠? 연료 수송도 간편한 편이다. 맞죠? 그다음 4번. 완전 연소 시 다량의 과잉 공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고체 연료 얘기예요. 그다음에 연소 장치가 대형화되는 단점이 있어 소화가 용이하지 않다? 소화, 점화, 조절 쉽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도 점화도 고체 연료보다는 잘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네,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고체와 기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중간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누구에 비해서 어떻고, 누구에 비해서는 어떻다. 요 말이 들어가야 좀 정확합니다. 28번. 자, 요 문제는요. 폭행 유도거리. DID 나왔는데, 이거 원래 대기 실기 문제예요. 실기에서 폭행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요건을 써보시오. 세 가지 적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객관식 문제로 1차에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된 해설에 있는 정리 내용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일단 3번이죠. 연소 속도가 큰 가스가 훨씬 더 짧아집니다. 29번.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성질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탄화도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 다섯 가지 있다 그랬어요. 탄화도 증가 시 같이 증가하는 거. 고, 연, 착, 알, 비. 자, 요 고정 이거 뭐예요? 고정 탄소, 연료비, 착화 온도. 얘는요.
발열량, 이때 B는 B 중이죠. 그죠? B열은 감소하고요. B 중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탄화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증가하는 거는 뭐예요? 높을수록 증가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아, 증가 안 하는 거 찾으려네. 옳지 않은 거 찾으려네요. 자, 봅시다. 착화온도 여기 들어가죠? 증가하네요. 높아진다. 1번 맞고요.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 요거는 연소 속도가 아니고 연료비죠. 그죠? 그래서 연소 속도 느려지는 거 맞네요. 발열량은 증가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연료비 감소한다. 연료비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고연착발비.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 우리 등가비, 당량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등가비는요. 공기비 분의 1. 공기비의 역수예요. 그리고 우리 요 공기비 기준으로 해서 완전 연소 상태의 산화제, 그러니까 요게 산소죠. 산화제 분의 연료량 분의 실제 산화제 분의 연료량이 맞습니다. 자, 요게 지금 공기비의 역수기 때문에 우리 공기비가 1이면 완전 연소고 공기비가 1보다 크면은 우리 어떤 상태예요? 과잉 공기 상태고 공기비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상태예요? 불완전 연소 상태죠? 그래서 매연 발생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등가비는 반대입니다. 1보다 클 때. 등가비는 1일 때. 등가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요. 왜? 공기비와 등가비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가비가 1보다 크다. 그럼 불완전 연소 맞고요. 등가비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연료 과잉, 불완전 연소가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크고, 폭발의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스 중에서 누가 많아요? CO라든가 매연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연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CO2. 그다음 과잉 공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낙스, 삭스 같은 대기 그죠? 산화물들. 자, 봅시다. 그다음 1보다 작을 때는 과잉 공기 상태죠. 공기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연료가 부족해요. 공기 과잉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공기비랑 우리 당량비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연료 상태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 그다음 과잉 공기 상태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서도 제가 뭐 정리도 해놨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거의 매번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해설이 있는 표는 꼭 정리하십니다.